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1월 15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시장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0.11% 상승, 나스닥 0.24% 하락, 반도체 지수는 0.20% 상승, 독일도 0.04% 상승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입니다. 크게 전일은 상승 하락하지 못했습니다만, 하락을 못했다니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적당하게 숨고르기 양상이다. 자, 오늘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정 서명하는 날입니다. 18개월 동안 끌어오던 미중 간의 무역 마찰 1단계 합의하는 그런 날인데요. 아직까지 시장에 어떤 확실한 구체적인 안들이 발표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그 어떠한 내용으로 발표하는지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이제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시장에 조금 영향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일 남북 간의 독자적인 이제 사업 좀 펼쳐가겠다. 철도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년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북미 간의 상황만 그냥 지켜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 간의 이런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역할 좀 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계가 2년 연속으로 LNG선 수주 싹쓸이했다,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자, 잠깐 환율 한번 챙겨보자면요, 환율은 1150원과 1170원 사이에서 좀 박스권 이룰 거다 생각했는데 어저께 좀 밀렸었는데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자, 특별한 상황 없으면 적절히 이렇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들어보셨다시피 중국을 미국이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했습니다. 그에 화답하듯이 중국은 위안화를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미국과 중국 간에 먼저 어느 정도 이야기되어 있는 부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전고점 돌파 시도 이후에 약간 주춤한 상황인데 뭐 크게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제 한 단계 레벨업 했으니 한 번에 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위쪽으로 어차피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20년에는 지수가 폭락하고 이러기보다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측, 현재 한 15일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그 예측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니케이도 엔화는 급등했거든요. 엔화는 니케이 지수와 비례합니다. 일본은 제조업 기반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엔화가 올라가면 지수 같이 비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엉꽁님 반갑습니다. 어저께 열심히 공부했던데요. 아주 칭찬해요.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오자면요. 전일 여기 전고점도 전전일 강하게 돌파하고 전일도 추가 상승 나온 모습인데 추가 상승세 이어가지 못하고 조금 주춤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는데요. 코스닥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240일의 저항권이기도 합니다만 수급이 지금 계속 기관외국인 있는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데 잘 올라왔단 말이죠. 좀 신기할 정도로 개인의 힘으로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조금 출렁하면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들이니까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저는 중장기도 조금 청산하라, 그렇게 의견을 드렸거든요. 유료 회원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진짜 얼만큼 좀 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또 플러스 출발입니다. 참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죠? 참, 진짜 상당히 강한 상승세입니다. 외국인이 좀처럼, 코스피에서 뭐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상승,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가고 있는데, 기관이 계속, 매도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조금, 걸림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시면, 비교적 양호입니다. 코스피 양호. 자, 코스피 0.27% 상승 출발, 코스닥 0.33% 상승 출발입니다. 와우. 전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은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0.01% 상승 마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선물, 다우 선물 마이너스 0.22% 하락, 나스닥 선물 0.25% 하락인데, 현재 동시효과는 양호하게 나오는데 오늘 좀 조정권 양상 보일 거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은 현재 약간 약세 출발. 자,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 선물도 조정 이후에 강하게 올라갔다 조금 다시 또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란과의 전쟁 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강하게 갔던 오일은요, 또 강하게 밀렸습니다. 이란 오일이라든지 골드 정도는 한번 좀 체크하시는 게 여러분들 좀더큰 경제 분석하는 데 도움 될 것입니다. 자, 네이버 전일 3% 이상 가다가 조금 또 눌렸어요. 그러나 뭐 크게 문제 없다. 월선도 이탈하지 않고 있고 강하게 한번더갈수 있다. 지속 상승형이거든요. 자, 다른 종목도 막 가니까 우리도 네이버 뭐한 5% 정도씩도 갈수 있지 않을까 해서 3% 올라갈 때 되게 좋아했는데 가다가 좀 힘없이 밀렸습니다. 자, 그러나 뭐잘 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던질 필요 없고요. 전일은 기관에 쌍끌이도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에 완전 승부 걸었는데 지금 조금 지지부진해요. 18만원권이 상당히 강한 저항권 역할을 하면서 점처럼 못 넘고 가면 밀리고 하는데 자, 여기 18만원을 반드시 강하게 넘어야 돼요. 그러면, 볼린지 밴드 상단인 18만 6천원권 정도는, 강하게 간다면 조금 조정받고 다시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각 수렴 스타일로, 고점도 비교적 낮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삼각 수렴 스타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삼각 수렴은, 모였으니 확장되기 마련입니다. 그죠? 뭐 끝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거든요.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터질 텐데 다른 IT 전기전자라든지 물론 이슈가 있는 중국 화장품, 면세점,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 5G 휴대폰 부품,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이 2차전지 이런 쪽이 강하게 갔는데요. 바이오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진행 중인데 먼저 선반영됐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죠? 먼저 선반영됐는 건 인정하는데 다른 종목이 간 거에 비해서 셀트리온 못 갔기 때문에 키 맞추기 양상으로 한번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다른 종목들이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아야 또 다시 또잘갈수 있는 새로운 힘이 비축될 때못간 종목 이런 것들 그죠? 셀트리온이라든지 비교적 그냥 스무스한 상승하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장 시작합니다. 자, 핀천님, 희망님, 어서 오시고.
자, 어제 딴지를 했습니다. 조정 넣으죠. 이거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그걸 예상했는데, 그죠? 뭐 하이닉스는 크게 뭐 많이 간 것도 없어요. 여기 거의 꼭대기에 던졌으니까 뭐 별로 크게 많이 간거 없는데, 삼성전자가 더 많이 좀 갔어요. 자, 그런데 뭐 아쉬워할 거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눌려주면 들어가면 돼요. 그죠? 꼭대기에서 막 안달복달하면서 못 쫓아가가지고 할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눌려주면 딱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네이버 일단 약세 출발이고요. 셀트리온도 약간 약세 출발입니다. 시장 갭 하락 시작했습니다. 0.43% 코스피 하락 출발. 코스닥은 약보합입니다. 0.03% 하락. 어저께 줄이라는 거잘 받아들였어요. 그죠? 우리 대표 선수가 끝까지 끌고 가다가 어저께 딱, 어저께 진짜 좀 줄여라. 강하게 좀 이야기하니까 어저께 줄였어요. 그죠? 잘했네. 그죠? 많이 줄이라 그랬거든요. 많이 줄여라 그랬습니다. 하이닉스는 25%, 26.5% 수익 났고요. 추가로 챙겨먹고 들어갔던 삼성전자 다시 7% 수익 내면서 어저께 좀 챙겼어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 닥터키 주식 아카데미 방송 안내 밑에 보시면 카페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수익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가입 어떻게 하는지 한 번씩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이네요. 자, 그런데 저는 예측을 하는 게 IT 전기전자 이렇게 강하게 갔던 종목들 있죠? 이러한 종목들은 좀 눌려주고 네이버라든지 셀트리온은 시장이 약간 흔들흔들해도 못 갔기 때문에 전부 다 빠질 수는 없거든요. 시장이 뭐 1%, 2% 빠져야 전부 다 빠지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조정이 짜고 나오잖아요. 이때 바톤 터치하면서 네이버하고 셀트리온이 좀 강세를 보이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이버 일단 보합까지 올라섰어요. 셀트리온도 땡겨 올리면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한 순환매 예측하고 지금 네이버에 강하게 실었습니다. 그죠? 셀트리온도 적당한 비중 가지고 있고요. 자, 5일선 이탈하는 음봉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어저께도 예측 매도입니다. 볼린저 밴드 삐져넣고, 그죠? 강한 상승 이후에 볼린저 밴드 삐져넣으면 예측 매도거든요. 다 그렇게 적용한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정 받고 있고요. 조선주는 그나마 좀 버티고 있고 건설주 약간 돌아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측한다니까요. 건설주가 완전 바닥권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약간 살려주고, 그죠? 강하게 갔던 애들 좀 늘려준다. 그런 순환매를 예측했는데 네이버하고 셀트리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바이오가 안 좋아, 지금. 그죠, 오늘은. 그리고 KMW 약간 플러스고, 5G 휴대폰 부품, 반도체 소부장 다 약세네. 남북경협, 혼조세고, 2차전지,
건조세고 수소차. 오늘 비교적 강세네. 공기청정. 엔터테인먼트도 조금, 조정받는 모습. 조정권에 왔다 이거죠. 그죠? 자, 이제 조정권에 들어왔으니까 5일선 2215, 2215 여기 라인 반드시 좀 지지해야 됩니다. 자, 코스닥도 5일선 675 지지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강하게 밀리면 곤란합니다. 기관에 우린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물은 외국인 기관이 사주고 있는데 일단 처지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하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다 한번 핸드폰 열어 보십시오. 종 모양에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모든 알림 설정으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해야 최근에 야간에 방송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청하시기 좋습니다. 알람 가거든요. 띵동띵동 이렇게. 자, 카카오는 추가 상승. 네이버도 뭐0.52 하락인데 여기 잘 버텨내고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 예측 맞아떨어지는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정 받을 때 됐다 했고 이제 조정 받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됩니다. 셀트리온도 보합권으로 빠르게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셀트리온 별로 간거 없거든요. 그죠? 자, 삼성전기 이런 것도 다 이제 좀 늘려주면 다 접근 대상 종목들입니다. 어떤 식으로? 요런 식으로 강하게 갔다가 이렇게 좀 늘려주는 지지하는 이평선들이 있는 위치까지 오면 사놓아야 돼요. 그죠? 오리온도 마찬가지 조금 늘려주면. 자, 삼성전자도 이렇게 눌려주면 57,000원권 정도는 전고점 인근이고 20일에 지지받는 권역이거든요. 여기 오면 사놓아야 돼요.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에서 반등 나오겠죠. 아마 강하게 갔기 때문에 다 그러한 20일 포인트를 기다려야 돼요. 자,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 조정 받는 기간 동안에 네이버하고 셀트리온 좀 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좀 치고 가서 적당히 수익 좀 나고 얘들이 여기 위치까지 올때 네이버하고 셀트리온하고 적절히 차익 실현 좀 하고 여기에 다시 사 넣는 전략. 그렇게 지금 시나리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셀트리온 보합까지 올라왔어요. 네이버도 오늘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딱그 전략 맞아떨어지면 와 퍼펙트 아닙니까? 시장은 조정이고 얘들은 갈수 있다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하고 네이버는 갈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들어간 겁니다. 시장 마이너스 0.59에요 시장 플러스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거 네이버 플러스 전환, 셀트리온도 곧 전환 직전. 희망아, 그렇게 예측하는 거야. 강하게 가던 놈이 조정받을 때 됐고, 다른 애들이 순환매 형식으로 키 맞추기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야.
맞아떨어지고 있다. 맞아떨어지고 있어. 네이버 플러스 0.52. 셀트리온 플러스 갈라고 자꾸 떨먹떨먹 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저는 살수 있다. 계속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방송한 이후로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최고로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점 구간이고 중장기도 가능하다 저는 생각해요. 지금 구간도 15만 4천원에서 제시했습니다만 셀트리온 긴 흐름을 봐서는 저점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딱 드렸어요. 여기서 26% 올라가고 뭐 그저 중간에 단타는 다 빼도 수익 현황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그게 들어가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끝내주게 먹었어요. 손절 한번, 손절 두번, 손절 세번 합해봐야 6%도 손절 안 나왔어. 그대로 쭉 들고 있으면 다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이번에는 손절 안 하고 있어요. 손절할 그것도 아니지만 플러스인데, 그죠? 한번 사고, 뭐두번 사고, 세번 사고 했던 분은 플러스예요. 그냥 맨 위에 18만원권 산 사람은 약간 마이너스지만, 뭐 마이너스 10%입니까? 1, 2천원 차이, 1, 2천원. 추가 매수, 저는 세번 나눠서 하거든요. 그거 잘 따라왔으면 플러스입니다. 올라가면 수익이에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지껏 중장기 가능하다는 구간에서 틀린 적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제시했던 종목들 우리는 뭐 짧게 끊고 나온 종목도 있습니다만 이게 좀 아깝긴 합니다만 그죠? 뭐 SDI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휘청휘청하고 끊고 다 나왔어요. 다시 올라가네. 여기 사 넣어야 되는데 그죠? 워낙 뭐 풀베팅 돼 있으니까 자둘다 플러스 전환됐어요. 자 제시했던 종목 치고 속된 표현 막가 있는 종목 있습니까? 호텔신라 대박 날라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간다고 노래 불렀습니다. 왜 기관에 쌍끌이 들어온 거 봐봐. 미쳤어요 완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죠? 아모레퍼스픽 올라가 있습니다. NC소프트 여기서 괜찮다 그랬어요. 대박 날라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있는 관심 종목군에 어저께 한번더 추렸어요. 참고로 하십시오. 키움 증권 살수 있다. 그냥 올라와 버리네. 그죠? 네이버 외국계 약간 매도세 우위. 셀트리온 수급이 최근 별로예요.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자, 뭘 참고를 해야 된다? 여기 지수들은 5일선 크게 이탈하는지 여부 잘 챙겨봐야 돼요. 그죠? 코스닥은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코스피도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주가 5일선 이탈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봐야 됩니다. 자, 왜 약간 출렁하느냐 하면 미국 선물이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확 밀렸어요. 그러니까 장 초반은 조금 흔들흔들 합니다. 똑같이 움직여요. 최근에 미국 선물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인다고요. 지금 5분봉에서 봉 양봉 두개 올라왔죠? 미국 선물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볼까요? 오라 한두 개 올라오네. 한두 개 올라오네. 똑같이 움직여 거의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그러면 미국 선물이 추가 하락 안 해야 돼요. 추가 하락하면 아 오늘 미국 좀 조정 받겠다 싶어서 안 그래도 기관이 패대기 치고 있는데 기관 오늘도 뭐 3천억 이상 팔것 같네요 보니까 그죠? 계속
계속 팔아요, 계속. 하하, 참. 왜? 기관들이 투자했던 종목들, IT 전기전자 이런 쪽 위주 아닐 겁니까? 그죠? 그러면 강하게 올라온 시점에서 적당히 챙겨가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환매 들어오고 있는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 뭐 어쩔 수 없이 자금 집행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누구한테 떠넘긴다? 일단 골고루 외국인이 받아주고도 있고 개인들이 들어오는데 꼭대기인지 모르고 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꼭대기인지 모르고. 어저께 산 사람들 그냥 사자마자 한 2% 가까이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만 밀리냐 이 말이죠. 내일도 밀리고 모레도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조정 받으면요. 그럼 사자마자 막 4%, 5%막 물리는 겁니다. 물려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일단 예측대로 네이버하고 셀트리온은 플러스, 일단 소폭이나마 유지 중입니다. 네이버 양호, 일단 셀트리온 양호, 일단 양호. 그죠? 다른 바이오 종목들 그만 합니다. 그만 해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좋은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ABL 바이오. 왜? 강하게 올라갔으면 적당하니 조정 받아야 되는데, 은봉이 크고 20일 지지하긴 하나 계속 은봉이니까 20일 깨지면 밑으로 처질 거다. 뭐그 이야기는 당연한데 강하게 올라가기보다 여기 처질 가능성 높다 이런 의견도 드렸어요. 바이오 핫세븐 보시면 되겠고, HLB 좀 지지부진한 박스권 계속 일단 유지 중이고, HLB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헬릭 스미스, 신라젠 강보합이긴 한데 별로 관심 없다 했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죠? 어디에 관심 있다? 셀트리온 관심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55,000원권까지 일단 노리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은꽁님 55,000원 가면 칼같이 던져요. 55,000원 오면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 삼행주 중에 가장 지지부진하다 말씀드렸고, 휴젤이 이거 괜찮아 보인다 했습니다. 날라갔어요 저 위로. 자, 5G 올해 괜찮을 거다. 퍼펙트. 그죠? KMW 양호 12% 올라가는 이유로 안 밀려. 양호. RFHIC. 그죠? 반등하네. 그죠?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서 양호. 자, 은꽁님 RFHIC. 그죠? 여기에서 좀 저항받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이왕 버틴 김에 조금만 더 버텨봐요, 그러면. 그죠? 왜? 수남의 형식으로 여기 5G가 선조정 받았기 때문에 갈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새해에. 일단 퍼펙트예요. 그죠? 사자마자 3%, 7% 날라갔었어요. 자,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걸 잘 못해내니까 문제입니다. 그죠? 올라갈 수 있어요. 좀더 버팁니다, 이거. 더 홀딩. 자, 유료 채팅방에 은꽁님 KMW 던지고 도망가라 그럽디까? 홀딩하라 그럽디까? 그죠? 홀딩 의견 드렸어요. 올라갈 가능성 훨씬 더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휴대폰 부품이 약간 주춤주춤한다 그랬습니다. 왜? 먼저 강하게, 그러니까 바톤 터치한다 그랬어요. 지금 비교적 고점 부위에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 봐봐. KH바텍 조정받고 있잖아. 그죠? 고점 부위에 있는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인터플렉스도 처졌어요. 슈프리마는 치고 갑니다. 이건 비교적 많이 오른 거 없잖아. 그죠? 파워로직스. 제가 이거 매수 의견 잘안 드리잖아요. 그죠? 돌아서긴 했는데 이거 왜 그랬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팁입니다. 딴거 신나게 갈 때, 딴거 신나게 할때뭐 했냐? 이겁니다. Understand? 딴거 신나게 갈 때, 잘갈 때, 파워로직스 이제 돌아섰지만 계속 여기 이랬어. 사소리 안 하잖아. 뭐 때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다. 7번 눌러 예의야. 다른 종목들 상승 전환하면서 강하게 가는데 얘는 뭐가 안 좋은 게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못 가잖아. 근데 이러한 종목을 자꾸 선택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딴거잘 가는데 얘 혼자 못 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KMW요? 얼마에 가지고 계십니까? 더 들고 가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상승 가능성 더 있어 보여요. 오늘 당장 뭐 빵빵빵 간다 안 간다 이걸 떠나서
업황을 봤을 때 5G가 먼저 조정받았기 때문에 돌아서는 추세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6만원. 더 들고 가요. 더 들고 가요. 신나게 이거 꼬꾸라진 거다 참아놓고 뭐 하러 던집니까? 들고 가십시오. 들고 가요. 단, 여기 5만 2천은 안 깨져야 돼. 5만 2천 잘안깰것 같아요. 그죠? 여기 치고 올라가면 수익권 전환 가능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예측할게요. 돌아섰습니다. 5G. 예측 퍼펙트예요. 자, 반도체 소부장도 약간 주춤주춤. 너무 오래 참았죠? 더 참아요. 그냥 재밌게 이야기하는 거지. 깐죽대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거, 빈츠님, 은콩님, 공부합시다. 이거 뭐? 월성 깨는 은봉, 이거 뭐? 월성 깨는 은봉, 이거 뭐? 빨리 적어봐요, 두분 다. 딴거할거 없어. 우린 지켜보면 돼. 네이버하고 셀트리온 비교적 양호입니다. 지켜보면 돼. 시장 마이너스인데 양호입니다. 어저께, 여기, 이런 큰 은봉 뭐? 월성 이탈하는 이런 위협하는 큰 은봉 뭐? 무슨 시그널? 삼성전기도 이거 주춤주춤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 일부 차익 실현 해야 돼요. 조정권이에요, 조정권. 매도 시그널입니다, 매도 시그널. 매도 시그널인 거 공부했는데 손가락 안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손가락 안 움직이면 되겠냐고요, 손가락을. 그죠? 손가락을 움직이십시오, 가지고 계신 분들. 언제까지나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다만 좋은 종목은요, 상승 탄력이 좋은 종목은요, 강하게 가고 조정 이렇게 가볍게 받고 또 강하게 가고 조정 이렇게 가볍게 받고 또 강하게 가고 그렇게 갔으면 갔지. 삼성전자 옛날 거 한번 볼까요? 뭐 무조건 올라가는 건 없어.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그죠? 지 나온 걸 한번 보시라니까. 여기 그죠? 50배 다하면 130만 원대 닥터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전에 기관 외국인 100만 원대부터 사들어왔습니다. 옛날 가격으로. 여기 올라갔죠? 조정 좀 받아. 괜찮으니까, 종목이 괜찮으니까 또 올라가. 또 조정 좀 받아. 또 올라가. 그다음 또 볼래요? 조정 이번에 잡 받으면서 횡보권, 박스권 많이 하다가 한 단계 더 치고 가니까 또 올라가. 또 올라왔다 싶으면 또 조금 조정 받아. 또좀 올라왔다 싶으면 조정 받아. 이렇게 올라가도 올라가지. 그냥 여기서 끝까지 올라간 건 없다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이런 부위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 안 받았다 한번더 치고 갔잖아요. 조정 안 받고 여기 올때 기다린다 이겁니다. 여기 올 때. 그럼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면 수익이라 이거죠.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뉴스만 보고 여기 꼭다리 6만 원에 산 사람도 많을 겁니다. 뭐 보나 안 보나 그건 뭐 비디오지, 안 봐도 비디오지. 왜? 뉴스에서 뭐 신고가 가네, 어쩌나 저쩌네. 앞으로 뭐 반도체, 그죠? 가격이 좋아지네만 해. 그거 벌써 작년 4.4분기부터 그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고, 그죠? 확신 있게 본인들이 방송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죠? 닥터케이처럼 그냥 딱 깨놓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는 주도주 차별화 장세 올 거다. 딱 깨놓고 그냥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신고가 갔네 어쩌네 얼마나 더 갈까 뭐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그럼 그 이야기 듣고 들렁 산단 말이죠. 6만원대에서. 그러면 비교적 지금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런 게 돌아섰기 때문에 손실 볼 확률보다는 그냥 조금 지지부진 박스권 조금 이루다가도 상승할 가능성 더 있습니다만 고생하잖아요. 사자마자 그냥. 그죠? 포인트가 이런 데인데 여기 꼭대기 산 사람 있으니까 거래됐을 거 아닙니까? 6만 천 원에 어저께 그죠? 사자마자 그냥 물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눌려주면 20이라고 친구하세요. 토끼님 생존 20이라고 친해지세요. 20일 오른쪽 밑으로 꼬꾸라지는
그죠? 희말이 없는 것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고 오른쪽 위로 쫙쫙 갈려는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되 여기 꼭다리 사지 말고 이경 많은 꼭다리 사지 말고 그거 저거 잘다 어렵죠? 그거 저거 다 어렵죠? 요거 딱 생각해. 요거 20이라고 딱 붙은 여기만 딱 노려. 그럼 지금 사면 되겠어요? 눌려주면 여기 오면 딱 된다니까? 아까 보여드렸죠? 아까 지나간 삼성전자 차트 보여드렸잖아. 눌려주면 여기 딱 21하고 딱 가까울 때딱 사요. 그러면 트레이딩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70% 이상 성공 확률이 있습니다. 20일 딱 붙은 인근에 사면, 그죠? 한번더 기회도 있거든, 쳐져도. 왜? 여기 60일도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 샀는데 한 방에 다 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선침이 하는 거지. 요 먼저 올라갈 수 있다 판단하고 있었거든, 그죠? 배당도 받고 싶었고, 한번 사고 두번 사고 세번 사고 하면 단가 여기 아닙니까? 반등 나오면 손실 볼 확률보다는 수익 날 확률이 70% 되는 시점이 20일 인근 시점입니다. 너무 간단합니까? 너무 간단해요. 실천해 보시라니까. 실천해 보시라니까. 돈 넣고 실천하기 싫으시면 아까 보여드렸어. 이렇게 해 보십시오. 옛날 지나간 차트. 삼성전자는 믿을 만하잖아. 그죠? 삼성전자 가지고 해 보시라니까. 20일 올라탔어. 깨져. 이번에 수익 별로 없었네. 다시 올랐다. 무조건 해야 돼. 다시 올라탔어. 그죠? 또 깨졌네. 손실 조금 났어. 다시 올라탔어. 또 샀어. 이번에는 야, 수익이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서 끊어냅니다. 찔끔찔끔 손절했는 거 여기 다 만회하고도 플러스 훨씬 많이 나요. 여러분들도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정된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립니다. 자, 토끼님, 카카오 아직 잘 들고 있죠? 다 던지라 소리 안 했어, 분명히. 3분의 1 정도만 던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거 갈아타라 했고 셀트리온 넣으라 그랬습니다. 고 이야기까지는 했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 팀한테는 했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요렇게 나오면 던지라고. 많이 던져요. 카카오가, 와, 이게 무료에서 이렇게까지 해준 사람 있나요? 카카오가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올손 여기 딱 제끼는 이탈하는 음봉 이렇게 떨어지죠. 이거 매도 시그널이라 했습니다. 아직까지 양호 안 해. 더 들고 가세요. 그러면 요거 딱 깨지는 음봉 딱 나오면 3분의 2 가까이 던지세요. 3분의 2 가까이 여기 눌려요. 그럼 다시 사면 된다 했습니다. 20이라고 딱 가까이 오면. 어려운 게뭐 끝내주는 기법 아닙니다. 어려운 게 간결하면서도 맥을 잡아야 돼. 맥을. 너무 간결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의구심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돌려보시라니까. 그렇게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얼마에 나 샀다. 20일 올라탔으니까. 그리고 쭉 가다가 깨지면, 아, 던졌다. 이번에는 뭐 1,000원 손실이네. 적어 놓으세요. 옆에 엑셀에. 퍼센테이지까지 연동되게 해놓고. 20일 또 올라탔다. 또, 그럼 샀다고 또 표시하십시오. 그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20일 우상향하는 거 20일 기법만 써도 수익 나고도 남아요. 근데 왜안 된다? 그렇게 실천 안 하거든. 실천 안 하거든. 실천만 하면 된다니까요. 이런 거 매도 시그널인데 실천 안 하거든. 그죠? 아이, 왜? 여기에서 플러스 내 금액이 딱 생각나거든. 여기서 지금 잘사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한 200만 원 플러스였는데 지금 좀 까져가지고 150만 원 수익밖에 안 되거든. 짜증나거든. 먹은 거 토해냈는데 그거 아직도 플러스인데 그거 사람 마음 제어하는 것도 안 쉬워요. 에이, 몰라. 홀딩 잘 가겠지. 이거 밑에 많이 토해내고 잘 가면 다행인데 막 토해내면 완전 심리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자, 셀트리온 18만원을 강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지금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교적 양호해요. 네이버 비교적 양호해요. 시장 대비.
미국 선물 아직 시원찮고. 기관은 외국인 쌍끌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최근에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연속성이 잘 없어요. 어저께 5G 좀 주춤주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좀 살려주고 휴대폰 부품 약간 뭐 되게 강세는 아닌데 약간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이거 주춤주춤. 소부장 오늘 완전 주춤. 남북 경협도 이틀 연속으로 안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 보였다 어저께는 또좀 주춤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오늘 다시 또 약간 강세 보이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연속성 없이 하루 걸러 하루 퐁당퐁당 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연속성 보이는 거 수소차 비교적 좀 연속성 보입니다. 그러나 되게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일진 다이아. 그죠? 비교적 이 봐봐. 윗꼬리 봐봐 이거. 그죠? 그래도 비교적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오늘 자동차 부품도 좀 강세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렇게 빵빵 뜨는 종목들 하나씩 보인다니까. 빈츠님, 어저께 제가 KT 보여드렸죠? 그죠? 뭐 사라 이야기는 안 했지만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올라가잖아. 그죠? 은공님 봤죠? 어저께 공부하면서 그죠? 저런 종목들 아 그죠? 시장이 낙폭 과대한 종목들 돌아서는 그런 패턴이니까 KT와 같은 종목도 한번 봐봐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렇게 공부하면서 자꾸 실력 늘여나가면 돼요. 자, 그럼 하나 골라보면 하고, 케이크 딱 올렸잖아. 그죠? 낙폭 과대. 요거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결과는, 지금 아직까지 뭐 삐리삐리 합니다만,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보여지는 게 케이크입니다. 사람 거 아니에요. 우주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야, 이 낙폭과대네. 이거 반등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네. 뭐처럼 현대차나 이런 것처럼 많이 끌고 간다 했습니까? 2, 3일 끌고 간다 했습니다. 이렇게 볼린저밴드도 삐져나왔죠? 이거 내가 독될까봐 이야기 안 하는 건데 볼린저밴드 삐져나왔다면 독될까봐 이야기 안 한다 전제했습니다. 뭔가 하면 낙폭과대다 이겁니다. 볼린저밴드 삐져나오면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렸잖아요. 조건 있어요. 업종 대표주의 역할을 하는 애들. 현대차 그래도 업종 대표주 아닙니까? 스트레이트로 밀렸죠? 볼린저밴드 삐져나왔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기법을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급락했기 때문에 리바운드 하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리바운드 2, 3일만 딱 먹는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기법이에요. KT. 이건 대표주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볼린저밴드 좀 삐져나왔죠? 그죠? 급락했다 이겁니다. 이거. 반등 한번 넣고 그대로 밀렸거든요? 그러면 한, 여기 정도. 26,500원권 정도 한번 바운드 나올 수 있는 시장 패턴이 그런 종목들이 보인다. 사지 마요. 사지 마요. 공부입니다. 공부. 아프리카 TV도 그렇게 모양이 나왔다. 목표치만큼 하락 목표치만큼 나오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기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봐봐. 똑같잖아. 볼린저밴드 삐져나왔죠? 급락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일단 들어와. 그죠? 요거 노리고 들어가는 기법도 있어요. 그거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거죠. 자, 우주님 화이팅입니다. 혼란스럽죠? 다 이해합니다. 혼란스러운 거 이해해요. 경험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닥터K의 매매 기법이 상당히 빠른 기법이에요. 사고팔고 많이 하기 때문에, 따라는 하고 싶은데 손은 잘안 따라갈 수도 있고 이거 뭐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해오던 기법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잘 맞춰야 돼요. 손뼉 치면서. 손뼉은 두 손이 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화이팅! 장중에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마음 상해하면 안 돼요. 다잘 되자고, 다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인한테 제가 뭐 때문에 싫은 소리 할 겁니까? 그죠? 저한테 회비 내고 오신 고마운 분인데, 잘 되게 하려고, 잘 되게 하려고. 아시겠죠? 그런 이야기지. 마음 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혹시 마음 상한다면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잘 돼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적응하려고 노력해봐요. 적응하려고. 그죠? 적응이 되는 순간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본인이 보실 겁니다. 조금 중장기로 끌고 가는 스타일인 것 같으니까, 본인 스타일 반하고 제 스타일하고 반반 섞어요. 그럼 아시겠죠? 본인 거다 버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주님은 제가 맞춤 전략 드리겠습니다. 20일 깨지면 던져. 아시겠죠? 본인 가지고 있는 거, 그죠? 저는 빨리빨리 던지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어저께 이것도 만약에 던졌으면 뭐, 그죠? 다 던지라 소리는 안 하잖아. 그죠? 그럼 차에 실은하고 좀 늘려주면 다시 사놓고 이렇게 하는 게 비교적 제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빠른 거 싫으면 토해낼 땐 토해내더라도 끌고 가면 또 수익 나는 것도 있으니까 20일 깨질 땐 절대 어그적거리지 마, 그 대신에.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게다가 닥터K가 던지랄 때 조금씩 같이 가미 하고. 본인은 중장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죠? 30% 수익 난거 제법 있잖아, 그죠? 카카오도 30% 수익이고, 한국 조선의 양도 30% 수익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쭉쭉 끌고 가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잘할 수 있는 스킬을 닥터K가 갖고 있으니까 조금씩 같이 접목해요. 아시겠죠? 또 배우러 왔으니까 너무 본인 스타일만 하면 안 되지. 맞죠? 본인이 꼼꼼히 생각해봐요. 꼼꼼히가 아니라 곰곰이. 그죠? 생각해보면, 곰곰 생각해보면 돼요. 화이팅, 화이팅. 아, 작전이 이번에는 저 인버스를 하는 바람에 조금 베스트는 못됐어, 사실은. 그런데 위험 관리했기 때문에 크게 후회도 안 해요. 그죠?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 분명히 시장이 워낙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 그죠? 여기 뭐곧 전쟁 날 것처럼 난리가 나는데 해칭해 놔야지, 해칭. 그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들어보면서 쭉, 아, 네이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죠? 뭐 셀트리온 이런 거 들고 오면서 해칭의 역할은, 본인의 해칭 역할은 다 하고 그냥 장렬하게 산화했습니다. 그죠? 자, 그거까진 다 좋은데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비교적 양호인데 네이버 셀트리온이 강하게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 베팅을 왕창 해놨는데 이게 빵 한번 치고 가고 셀트리온도 빵 치고 가야 그게 딱 맞아지는 건데 아직까지 조금 시원찮네요. 아직은 조금 시원찮은데 그렇게 틀렸다 할수 없어요.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는 거 봐요. 그죠? 한 80점 정도 줄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거물 거둘 때 아니다 그랬습니다. 거물 거둘 때 아니에요. 거물을 우리는 아직까지 거두면 안 돼. 네이버하고 셀트리온은 거물 더 쳐놔야 돼. 고기들이 좀 들어올 때까지. 좀 들어오면 싹 낚아채면서 거물 거둘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데 거물 던질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주님, 삼성전자 언제 살지 궁금하죠? 여기 57,000원 살 겁니다. 딱 기다리고 있어요. 아유, 미치겠다. 자, 좀 할거 있을 거야. 야, 나딴거 지금 2차 전지도 좀 사고 싶고, 삼성전자 이런 것도, 아씨, 좀 일찍 끊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이 사놀려면 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닥터케이가 풀베팅 치료를 하는데 이거 나중에 여기 왔을 때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있습니까? 그런 우려 접어두십시오. 왜? 딴거 적당히 올라가면 그거에서 약간 챙겨 먹고 여기 다시 들어간다니까? 그죠? 그런 순환매들 아직까지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이런 데 오면 다른 거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사놓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주님보다 제가 더 사고 싶어 죽겠어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오면 사놓을 거니까, 풀베팅 하라 할때 걱정하지 마. 풀베팅 해요. 줄여 나갑니다. 팁 받은 거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팁 받은 거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삼전 양도세? 미국 시간 기준 15일 오후. 그러니까 내일 정도 되겠죠? 미국 시간 기준이니까. 코리안 데이 발표 있다. 야, 그거. 그죠? 그래서 뭐좀 좋은 이야기 하면 나와가지고 셀트리온 한번 가야 돼. 아, 코리아 체면이 좀 서지. 체면 둘째 치고 여기 걸었어. 그냥 승부 걸었습니다. 셀트리온하고 네이버하고. 그죠? 그러면 한 5%, 막한 10%씩 먹어야 딴 것도 가는데 체면이 서지.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뭐 충분히 좀 먹긴 먹었습니다만, 그죠? 그래도 지금상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노래 가사, 그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나보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아쉬워하지 맙시다. 그죠? 다시 오면 우리 사놓으면 되고요. 그죠? 이번 타이밍에는 네이버하고 셀트리온이 조금 한10% 정도 먹어줘야 다른 종목들 날라댕기는 거 많은데 체면이 설거 아닙니까? 그죠? 서정진 회장 발표. 그랜드 볼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아마 그랜드 볼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팀원 중에 또 셀트리온 전문이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작년에는 손님도 별로 없었다 그래요. 거기 발표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억지로 만든 회사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장부 가치로 하면 장부 가치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면, 그죠? 옵션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투자 받는데 에러 있으니까 장부 가치를 부풀려가지고, 그죠? 장부 가치를 부풀린 분식회계. 좀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사기친 회사예요. 사기친 회사입니다. 삼성이 아니면 그렇게 못 살아남아요. 정희님, JYP 급등했을 때 비중 60% 매도해놨다. 삼성전자 JYP 호텔신라 좀더 늘어주는 매수하려 한다. 삼성전자 기다리세요. 삼성전자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기다리세요. 하이닉스는 60일도 잘하면 깰수 있어요. 잘하면 20일. 그럼 92,000원까지는 밀려도 이상할 건 없는데 세게 밀리잖아 지금. 그죠? 왜? 조정 다운 조정을 안 받았어. 여기 삼성전자에 비하면 삼성전자도 뭐 비교적 양호하게 조정 받았지만 그래도 좀 조정을 좀 받고 한번 갔거든요. 하이닉스는 제가 여기서 살때 이유는 있었어. 왜? 강하게 올라갔는데 그냥 횡보로 그냥 빠지지도 않아. 오, 예. 더 갈리는가 보다. 사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5% 갔거든요. 잽싸게 챙겨 먹었습니다. 결국 파란 가게까지 왔잖아. 아쉬워할 거 없다 이겁니다. 눌려줄 때 초강세를 유지하면 20일 지지할 텐데 삼성전자가 좀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흐름이. 자, 정희님도 여기 말고 어저께 좀 남겨달라니까 여기 실시간 남겨주셨던데 녹방에 녹화 방송에 밑에다가 닥터K 의견으로 JYP도 수익 잘 났고 그 다음에 RFHIC도 대박 먹었다 사실이니까 좀 남겨주십시오. RFHIC 7% 먹었다 했습니다. 그죠? 4 3%그 다음에 7%저 사람이 정인입니다. 저분이 증인 많아요. 증인 많습니다. 여기 지금 무료로 들어와 계신 분들, 그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슈퍼챗 기능도 있습니다. 그죠? 닥터K에게 자발적 시청료 납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채팅란 옆에 보면 이상한 집 모양으로 바뀌었네요. 달러 표시 아니고 달러 표시를 했는데 달러 표시 없어서 안 했습니까? 그죠? 집 모양 있네요. 집 모양. 그거 누르면 닥터K에게 후원 가능합니다. 37명 보고 계신데 16개 좋아요 눌러져 있네. 그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제가 제시해서 손실본거 올려도 돼요. 최근에는 없어요. 최근에는 수익 나는게 많은지 손실 나는게 많은지 검증해 보십시오. 수익 나는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손실 난거 부끄럽게 손실 안난 것처럼도 안해. 일주일은 사과합니다. 일주일은 어쩌다 안 틀려도,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손실의 강도에 따라서는 볼 때마다 죄송하다 그럽니다. 그죠? 저도 아픔이 있었거든요. 뭐 남북경협이 아픔이 좀 있었어. 하노이 때도 그랬고, 그죠? 종목이 막 흔들흔들하는데 현대건설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니 하노이에 점심 식사하고 점심 식사입니까? 하여튼 와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한 방 두들 맞았어요. 제가 지금도 죄송하다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죠? 한 번씩 들어오신 분이 있거든요. 우리 팀원인데. 옛날 팀원. 죄송합니다. 그때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강도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지났는데. 그죠? 그렇게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무조건 포장만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 대신 날라가고만 하면 광분도 한다. 오 예야 뭐 이러면서 네이버 오예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이버 오 예야 한번 하고 싶어. 셀트리온 두 개. 여러분들 사람을 판단할 때 여러분들 다 뭐 연배를 보면요 제가 통계가 나오거든요. 다 제 또래 연배 정도입니다. 저보다 조금 작은 분도 있고 저보다 좀 많은 분도 있고 제가 딱 51이니까 제가 제 구독자층 중에서는 딱 중심이에요. 중심. 그죠?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인간관계나 사업을 봐도 여러분들 인생을 어느정도 살아오셨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속여둬요. 하루 이틀은 사탕발림 내지는 그죠? 어쨌든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 속일지 몰라도 저처럼 3년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못 속여요. 저의 장단점 벌써 여러분들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장점만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저도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단점이 그냥 주식에 국한해서 그죠? 장점이 훨씬 많다 생각하니까 방송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게다가 인간적인 면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면 이렇게 다 판단해 보시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판단해 보십시오. 자 우주님 이거 한국조선해양 빨리 3분의 1 던져요. 좀 주춤주춤합니다. 처지면 이거 곧 주고 달라 하면 나중에 다시 사놓도 되고 딴 거 갈아타도 되니까 삼성전자 살돈 마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3분의 1만 던져. 3분의 1만 나머지 3분의 2 있습니다. 초강세 무너졌어. 이 봐봐. 자꾸 원본 크게 떨어지잖아. 이 한번 떨어지면 크게 밀린다니까. 자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 남은 거 있잖아. 잘 기억해요. 야 씨 팔았는데 3분의 1 팔아야 해가지고 이 붕 올라갔잖아요. 3분의 2 있잖아. 이거 전부 다 들고 끝까지 먹는 거 욕심이에요. 어저께 던지라 했습니다. 어저께. 그죠? 그럼 1000원 더 이득 받잖아. 빠지잖아. 그죠? 승현님 반갑습니다. 비교적 잘 맞춘다니까. 좀 믿어달라니까.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 비교적 잘 맞춰요. 우주님. 로저님 반갑습니다. 만원으로 후원해 주셨네. 고맙습니다. 로저님이 이것도 정인 아닙니까? 무슨 정인? 로즈님 카카오 던지고 네이버 사요. 그래가 카카오 10
15% 올라갔는데 10%인가 먹었다 그랬고, 여기서 사 그랬거든. 그 다음날 14% 날라간 정인 아닙니까? 네이버. 그죠? 야우. 자, 로즈님은, 본인, 자금 늘어서 같이 하신다 했는데, 적당한 자금 되면 같이 해요.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도움 될 겁니다. 카카오 또 10% 익출했다. 잘했어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할 겁니다. 그럼 어떡하면 되겠어요? 요 내려오면 또 사 놓을 겁니다.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노리고 있어요. 요 동그라미 치는 데가, 그죠? 다 포인트들입니다. 포인트들. 삼성전기 이런 거 내려오면 사요, 그냥 나중에. 다, 여긴 조금 그렇고, 여기 한번 출렁하고 20일 오면 사 놓으면 돼요, 다. 그러니까, 로즈님, 방송으로도 배우는데 그 정도인데, 장 내내 같이 하면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같이 하세요. 득됩니다. 진짜예요. 제가 저번에 금액 말했는데, 3천 되면 같이 해요. 진짜로. 아시겠죠? 그럼 곱하기 계산해 보세요. 얼마? 회비 50만 원인데 몇 프로 나오면 회비고, 그죠? 다 한번 계산해 보고 손실 없을 겁니다. 딴 손실이 아니라, 그죠? 배우는 데 있어서 그 비용과 중간중간에 트레이딩 잘 해내면 50만 같이 분명히 할 겁니다. 산술적으로 한 번만 딱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여기서 제가 1,000만 원치 사 그랬거든요. RFHIC 3% 올랐습니다. 사자마자 어머나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7% 날랐어요. 100만 원 아닙니까? 두 달치 회비 그냥 이틀 만에 나왔다니까요. 그죠? 알겠습니다. 일하시면 일도 열심히 하시고, 카톡으로 날려드리니까, 그죠? 일하시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우리 팀원들 거의 대부분이 직장인입니다. 자, 한 가지, 로즈님 사례로 말씀드리면, 팻놈만 또 패고 있잖아요. 그죠? 카카오로 지금 저번에 10% 이상 먹었고, 이번에 또10% 먹었다 하잖아요? 추세가 아직 우상향이죠? 추세가 우상향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수익 현황에도 보면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익이 계속 올라와요. 그죠? 그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먹고 또 내려 또 사고 먹고 먹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해요. 여기 보면 계속 하이닉스 수익, 삼성전자 수익, 하이닉스 일부 차익 실현, 네이버 하루 만에 수익, 카카오 청산, 계속 SK하이닉스, 그죠? 야, 그러면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야, 몇 종목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종목 발굴도 안 하냐? 노거든요. 맨날 돌려보면서 종목 발굴 해놓은 게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아니 워낙 괜찮은 거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끌고 가니까 다른 종목을 잘안 건드려서 그렇지. 아니 그리고 잘 가고 있는 종목에 포인트 딱딱 나오고 있는데 글로 들어가면 되지. 더더군다나 1등이면 1등일수록 그 업종에서 더 좋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그죠? 1등 아닙니까? 1등. 그죠? 셀트리온. 거기에서 계속 치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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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언제까지?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삼성전자, 지 아무리 삼성전자라 해도 이렇게 추세가 딱 무너지면요. 이렇게 무너지면 안 해요. 안 해요. 이야기 안 합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이야기 안 한다고. 이렇게 올라타면 막 하다가, 그죠? 이렇게 무너뜨리면 안 한다니까? 매도하고 나온다니까? 그죠? 그리고 다시 올라타죠? 한다니까. 무슨 메커니즘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삼성전자라 해도 이렇게 우상향 올라탈 때까지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지면 하라 소리 잘안 하는데, 여기는 중장기 가능하다고 딱 이야기했어. 이거는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여기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삼성전자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그죠? 하락 추세 그릴 땐 이야기를 잘안 해요. 이렇게 막 하락 추세 있을 때는. 그죠? 우상향하는 종목 20일 인근할 때 하셔라. 20일 인근할 때 하셔라. 라고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오늘은 조금 주춤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뭐 이상한 것, 이상할 것 하나 없이 당연한 부분입니다만, 당연한 부분입니다만, 음봉이 너무 크게 깨지면서, 크게 나오면서 밑으로 크게 밀리면 좋지 않고요. 조정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냥 5일 정도 지지하면서 적당히 아리비꼬리 달면서 왔다 갔다 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십시오. 기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 나오니까 오늘 강하게 가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도 잘좀 지켜보시고요. 아마 미국이 좀 흔들흔들하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미국 선물 시장 추가 폭락하는지 여부만 잘 체크해 보십시오. 지금 정도만, 마이너스 5%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크게 우려할 건 없어 보이는데, 자, 서명도 아마 새벽에 열리는 거 알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니까, 방송에서 내일 일을 하는 거 보니까 15일, 날짜는 15일입니다만, 그쪽에 아침은 우리가 밤이니까, 오늘까지는 아마 영향력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내일 혹시나 발표된 내용 중에 실망감이 나오는 내용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아침에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오늘 로즈님 자발적 후원 10,000원 감사합니다. 땡큐.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